자, 빌딩이죠? 아니,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은, 물체인데, 생명이 없는 물체예요. 응? 이 인이 없, 반대말이고, 애니메이트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거든?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화할 때 애니메이션 하잖아. 그 요거로 말, 요거 어디서. 얘는 생명이 없는 물체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말이야, 자, 이거는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죠.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형용사죠. 이슨 여기서 건물 얘기하는 거, 건물. 건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건물이라는 놈이 생명은 없지만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브젝트 받은 거야. 신기하네. 생명은 없는 건 맞아. 그런데 얘는 표현을 할수 있대. 그 얘기야. 이거 심지어 이런 얘기. 심지어. 아, 가장 단순한 최상급 ES에 들어갔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거야. 하우스는 이게 당연히 건물이겠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집도. 가장 단순한 집도. 이렇게 항상 make statement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make statement라는 것은 진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진술을 하다. 말하는 거야. statement가 진술인데 make a statement 하면 진술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거야. 이게 바로 make a statement가 되는 거야. 그지? 가장 단순한 집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콤마 있어요. 콤마 요거 동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격. 색깔 딴 걸로 할게. 스테이트먼트의 동격입니다. 이 원이라는 거랑 이 스테이트먼트랑 동격이 되는 거야. 자, 요 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원이라는 진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원이라는 것은 진술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야. 진술이라는 것은 표현된 거야. 표현되는 진술이죠. 뭐에서? 벽돌 속에서 이런 얘기죠. 벽돌. 그리고 뭐야? 스톤, 돌이죠. 돌. 벽돌과 돌 속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나무,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유리 되겠습니다. 요걸로 뭐죠? 표현된다라는 얘기죠. 말보다는 이런 얘기죠. 말보다는. 여기 in이라는 것은 영어로 오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방법이죠. 방법. 방법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in English 있죠. in English. 그럼 in English 때 in이 바로 그 방법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런 얘기죠. 영어라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로 이런 얘기죠. 말로 보다는 유리, 나무, 돌, 그리고 벽돌로 표현된 진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 rather than 나와서 중요한 거거든. rather than 나왔는데, rather than은 특징이 뭐냐면, A rather than B. than B. 이렇게 나올 경우는, B라기보다 A. B 아니야. A란 얘기야. A. B 아니고 A란 얘기야. 근데 rather than B.점점점 A. 이렇게도 쓰는 경우 있어요. rather than B.점점점 A.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A, B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A rather than B입니다. B 아니고 A야. 말로 이거 표현하는 게 아니고 벽돌, 나무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No less라는 거죠. 다 뜻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 깜짝 놀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기한 거를. 그래서 상당히 뭐 정도로 볼것 같아요. 상당히 매우 아주 커. 그리고 명백한 거야. 뭐가? 이 진술하는 것이. 그죠? 말로 안 하는데도 말로써 표현하지 않지만 엄청 그 표현이 크고 명백한 거야. 명백한 거야. 신기하네,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내용이 좀 나오겠지. 자, 뭐 보자. when이 나왔어. 접속사겠지. 뭐할 때. 우리 말이야. 보게 된 거야.
뭘 봤냐면 녹이 슨 트레일러를 보게 된 거야. 아, 근데 그 트레일러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둘러싸인 거구나. 이렇게 PP죠, 그죠? 둘러싸인. 이거에 둘러싸여 있어. 얘는 그 푸른 풀인데 이 잡초를 얘기하는 거겠지. 잡초. 잡초에 탁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은 이 트레일러를 봤어. 트레일러 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봤구나. 또는 맨션, 미니 맨션도 봤구나. 예? 끊어주면 되겠네. 그치? 우리가 본게 뭐야? 트레일러 봤어. 근데 녹슬었어. 야, 녹슬었으니까 이거 별로 좋지는 않은 거네, 그지? 그다음에 어벤던 버려진 거네. 버려진 자동차 봤어. 그다음에 소형 멘션. 이건 좀 애매하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애매하네, 그지? 자, 어벤던도 버려졌단 뜻이야. 버려진 자동차. 그치? 또는 멘션은 저택을 얘기하는 거야. 저택. 근데 미니지. 작은 저택이야. 저택보다 크거든. 근데 미니니까 작은 저택. 미니 유식한 말로 소형이라고 그러면 되네. 그지? 소형 저택 되겠습니다. 브랜뉴 되겠습니다. 브랜뉴라는 것은 새 것이야. 새 것. 새로운 것. 이걸 봤어? 그리고 이 저택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높은 벽이 있어.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봤어. 그러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뭐죠?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시지라는 것이 뭐? Make statement. 이걸 얘기하는 statement. 그죠?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야. 자, 이 내서겠네. 케이스 경우야. 두 가지 경우에서 이두 가지 경우에서 it is stay out of here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메시지라는 거죠. 여기서 그것은 메시지죠.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야. 메시지라는 것은 이거야. 이거야. 여기에 들어오지 마세요. Stay out. Stay가 머무르는 거잖아. 머무르다. Out. 밖에. Here. 여기 밖에. 맨션 있지. 이 높은 벽이잖아. 높은 벽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야, 여기 들어오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또 비록 머물지라도 in 역시 방법의 전치사죠. 다른 액센트, 억양이죠. 억양은 다르지만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뜻입니다. 그죠? 누가? 이가. 이거 있죠, 이거.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야.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녹슨 트레일러, 그 다음에 버려진 자동차, 그 다음에 높은 벽, 들어오지 마세요. 그 뜻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of course, 물론 되겠습니다. 물론.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네. 위치 바꿔 쓸수 있어. 설명서는 여기 나오는 하우스네. 하우스 이렇게. 자, 우리랑 의사소통하는 거죠.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우리랑 의사소통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이뿐만이 아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그럼 다른 것들도 의사소통 한다는 얘기네. 자, 어디 볼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모든 종류의 건물 되겠습니다. 건물들,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등등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모든 종류의 건물들은, 이 모든 종류의 건물들은 말한다는 얘기죠. 잠깐만. 아이고.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건 애기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가끔 그 진술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인 거야.
고의란 뜻이 고의의 고의일 수도 있어요.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가게 하고요. 여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얘는 이렇게 이 디자인 이거 잠깐만 잠깐 딴 걸로 할게. 이 디자인들 설계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지 뭐. 설계가 되는 거. 설계가 될수 있어요. 또내 접속사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설계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스토어나 레스토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시란 말이야. 아, 이 식당이나 그죠? 식당이나 가게가 말이죠. 환영하는 거죠. 환영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환영할까? 저소득. 로우 인컴은 저소득이거든. 저소득. 또는 하이 인컴. 고소득이네. 그죠? 고소득. 고소득. 고객이죠? 아니, 고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설계될 수 있어요. mostly, 주로, 되게.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굳이 그 고객, 어떤 고객인지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도적인 거죠. 그지? 의도적인 예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네. 자, 건물이 말해준다. 우리에게 말해준다. 관전 목적어죠. 그 다음에 what. 관전 목적어네. 우리에게 what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겠죠. 자,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what to 무엇을 자, to think까지 가자. 생각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how to act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그지?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인 거다. 의도적인 거. 그죠? 비록 맞아요. 비록 말이야.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레지스터 하지 않을지라도, 레지스터라는 말은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명심하는 거야. 네, 명심하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등록하는 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그죠? 다 절차를 거쳐서 딱 등록하지. 그래서 명심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명심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그들의 메시지를 그들은 바로 건물이 빌딩이지. 빌딩. 빌딩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탁 새겨두지 않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메시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빌딩이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제 막 전달해 주는 거야.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